나옵니다. 삼치를 이렇게 통마리를 가지고 손질해서요. 삼치와 무를 넣고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담백한 맛에 비린 맛이 좀 없는 생선이거든요. 온마리로 할 수 있는 조림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삼치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머리를 좀 잘라낼게요, 저는. 이렇게 씻어보겠습니다. 삼치 한 마리 준비 다 됐습니다. 이 정도의 삼치면은요, 한 4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무도 한 400g만 넣겠습니다. 무를요, 좋아해서 많이 넣으실 경우에는요, 양념의 양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. 삼치 살이 좀 퍽퍽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같이 퍽퍽한 감자보다는요, 이렇게 무가 낫습니다. 자, 무를 약간 좀 두께감 있게 썰어줄게요. 이렇게. 자, 그리고 대파는요, 이렇게 한 뿌리 정도거든요. 이거를 도톰하게. 매운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가 매운 고추를 넣으시면 됩니다. 물을요, 이렇게 종이컵 하나 넣습니다.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이렇게 소주잔 하나로 넣습니다. 이게 50ml고요. 한 5스푼 정도 하면 됩니다. 진간장은 50ml짜리 하나 반 정도. 이렇게 스푼으로는 한 7스푼 정도 됩니다. 여기다 불을 켜줄게요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걸 할 거거든요. 고추장을 넣어주는데요.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색만 내기 위해서 약간 수저 끝에만 고추장 살짝만. 이 정도 하면은 색만 살짝 나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거든요. 생강 있으시면 약간만 넣으시고요. 또 생강청이나 뭐 생강 액기스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약간만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. 여기다 후춧가루를 조금 미리 넣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 맛술인데요. 소주도 괜찮아요. 맛술도 괜찮고. 자, 2스푼 넣겠습니다. 대파를 넣어주고요. 무를 넣어줍니다. 삼치를 올려주겠습니다. 뚜껑을 덮어서 이제 끓여줄게요. 이렇게 졸여주시면 되는데요. 무가 좀 푹 무를 동안만 졸여주시면 돼요. 한 20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요, 불을 약하게 낮춰서 일단 무를 좀 푹 익혀줄 때까지는 약하게 하겠습니다. 무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그때는 불을 조금 세게 해서 국물은 걸쭉하게 졸여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생선을 안 건드리고 이대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. 자꾸 뒤적거리면 부서지거든요. 근데 무가 밑에 있으면 불 낮춰놓으면 잘 안 타니까 이대로 국물도 줄일 겸 무도 푹 익힐 겸 놔두겠습니다.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. 이렇게 찔러보면 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도 무가 익었긴 해도 아주 푹 무르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한 10분 더 끓이면요. 총 한 20분만 끓이면 되고요. 이렇게 생선의 살에 양념이 안 배이는 듯 해도요. 괜찮은 게 나중에 밑에 남아있던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되거든요. 생선 살은 가급적이면 뒤적거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정과하면 이렇게 살살 움직여서 밑으로 조금 가라앉혀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생선에 간이 배이고 있거든요. 여기도 이미 갈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파는 아래쪽에다 제가 일부러 묻어놨거든요. 좀 대파의 맛이 진하게 우러나라고. 그래서 한 10분만 더 졸이고 나서 남는 국물은 불을 세게 해서 완전히 날려주면 돼요. 자, 이제 거의 한 20분이 다 돼가거든요. 이제 무가요, 거의 푹 물렀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쑥 들어가요. 자, 그러면 불을 조금 중불 정도 해서 국물을 조금 더 졸여주겠습니다.
약간 짜작짜작하게 국물이 남을 정도로만 졸여주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국물이 한 반쯤 남았거든요. 이거를 3분의 1 남게 졸여주시면 돼요. 마지막 졸이는 거는 이제 탈 수 있으니까 옆에서 보시고요. 바닥은 이렇게 국물 있으면 잘 안 타는데요. 이렇게 살짝 건드려만 주고 생선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살짝 밀었다가 당겼다 하면요. 무가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무만 살짝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바닥은 타지 않고요. 짜작짜작하게 졸여졌거든요. 이렇게 좀 약간 중불로 한 5분만 이렇게 마저 졸여주시면 이렇게 아죽한 국물이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삼치 조림 해봤습니다. 생선 조림은 이렇게 자꾸 생선을 건드시면 부서지거든요. 근데 거의 생선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조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닥은요, 이렇게 무만 이렇게 위치만 살짝 밀어주면은 안 타고 잘 졸여지거든요. 자. 이렇게 어른들은 여기다 매콤한 고추 있죠? 청양고추 한 몇 개 넣고 이렇게 졸이셔도 맛있거든요. 대파는 밑에서 뭉근하게 끓여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삼치 간장 조림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